안녕하십니까. 텃밭농부입니다. 고추밭에 4차 주비로 퇴비를 뿌려주고 있습니다. 흙골에다가. 이 퇴비가 작년 추수한 작물 고추랑 뭐 여러가지 콩이랑 작물 장사를 잣으로 잘라서 음식물 퇴비 작년 1년 동안 그 모은 거랑 섞어서 그동안 발효시킨 건데 지금 퇴비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. 네. 고추 흙골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.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를 해봅니다. 1차, 2차는 복합비료를 고추포기 사이와 고추포기 사이 옆구리에다가 뚫어서 줬고 3차 추비는 논에 치는 규산질 비료랑 제가 만든 작물잔사 액비를 이 마찬가지 흙골에다가 원액으로 부어주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추꽃이 엄청 핍니다. 등만 안 나면 고추 많이 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비료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4차 추비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퇴비로 봉골에 그 흙골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있습니다. 경과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또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4차 퇴비 주비하는 것을 촬영했고요. 위에 한번 보시면 고추가 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. 이게 다 빨간 고추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이상 텃밭농부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